이제 원하는 위치에 타겟을 놓고 도모도를 가합니다. 하고 이제 실제 모습. 하드웨어 앱으로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으로도 제어가 가능하죠. 담당 컨트롤러 작화, 터치 패널 작화에도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신보드 제작과 웹이 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등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및 제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